실외면은 그 입장하는 데 있잖아요. 그럼 대학교 아닌데 상관없어요? 대학교 안에서 뭐 팔고 그래도? 당연히 있겠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챔스 결승전에 엄청난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핫바! 네. 핫바를 팔자. 단군가가 사주세요! 그러면서 남들 3차를 파는 거 우리는 5,000원! 이렇게. 단바, 단바. 낙개표 맛이 나릅니다! 헛개수도 팔고. 그렇게 해서 진정한 승리자는 우리가 될 수 있다. 네. 원대한 꿈을 꿨었는데. 할까요, 그럼? 저희? 알아보죠, 뭐. 네. 알아봐서 손해볼 거 없으니까. 요새는 법이 무서워가지고 어디서 뭐 어디에 걸릴지 몰라. 대학교랑 얘기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온게임 내셔야 얘기하는 거보다. 아니, 대학교 입구에서. 입구에서 벌써. 안 되나? 허가받아야 되지 않나요, 요즘에? 어? 허가받아야 되지 않나요? 말해보면 되지. 그거 허락 받으면 되지. 입구에서 아줌마, 다른 장사하고 있는 아줌마 옆에. 종목이 다른 아줌마 있어. 근데 거긴 또 이제 저기 길거리 저기 주인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 그런가? 점점 뒤로 가야 돼, 점점 뒤로. 아니면 길 건너에서. 아, 길 건너는 좀 그렇다. 아니면 지하철 입구에서. 하, 거기도 아마 있을 거야. 아니면 의정부쯤에서. 뭐 어디 계속 뒤로 가는 거지 뭐. 그 우리 회사 앞에서 얘기했네. 그런 게 있네요. 예, 쉽지가 않겠네요. 핫팩이든 뭐든. 괜찮아. 핫 아니야. 핫바가 좋아요. 진짜 배고프거든. 당근 핫바 이런 거 좋네. 진짜 배고파요. 헛개바. 단바. 헛개바. 헛개. 괜찮네. 실례 나는데 당근 핫바. 카펫 같은 거. 부금 틀어놓고 길거리에서. 우리 아빠 사주세요 하면 여기서. 이 찰진 맛. 옆에서 이제 뭐야 게이감사 찰지구나 안마. 땅이네. 이거 잘 팔리겠는데? 괜찮은데? 자리만 잘 잡으면 인천 불기둥바 별로. 자리 자리 구려도 팔린다 이거. 별로네요. 왜 잘 팔릴 거? 안 팔리다 안 팔려. 별로네. 지난번에 뭐 티셔츠를 그렇게 팔자고 하더니. 별로입니다 별로입니다. 지나친 발랄한 맛. 지나친 발랄한 맛. 지나친 발랄한 맛. 폭풍 귀요미. 괜찮은데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네요. 굳이 뭐 둘이서 팔 필요도 없이 당구 혼자서만 또 아~ 맨날 빠져나갈 뿐이냐고. 맨날 빠져나가려고 그래. 요새는 또 빠져나가는 데가 생겼잖아. 옛날에 그냥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목표도 생겼잖아. 빠져나가면 갈 몰아야 되거든요. 파이어! 내가 이거 월탱 네. 조만간에 또 한숨을 쉬면서 다른 게임을 찾는다. 아마 그렇겠죠. 판테온도 카직스랑 카타리라 해보고 칭도보다 적은 거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무슨 뭐 금전차 이런 거 몰아보고 이런 전차가 있냐면. 아니 근데 월드 오브 탱크는요 멘붕의 요소가 없는 게 그래요? 결국 그런 거잖아요. 게이밍이 잘하면 막 팀워크 안 맞고 막 이러면 짜증나는데 계속 같이 해야 되잖아 시간 동안. 월드 오브 탱크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리프레시가 빠르니까. 트롤을 하든 뭘 하든 죽으면 정말 바로 끝나고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면 돼요. 스트레스 요소가 없어. 아니 근데 웃긴 게 판테온을 하다가 카직스 카타리나 한 판씩 해보고 왜 LOL을 접어? 카직스 카타리나 하면 되잖아. 카직스 카타리나를 하는 게 아니라 나 안 해 이 게임. 그건 판테온이 전부야 LOL에? 지는 거거든. 너무 큰 차이를 느꼈나? 아니 옆에서 옆자리였잖아. 흥분하는 거야. 아 이럴 수가 있나. 왜 이게 말이 되나 막 이런 거야. 왜 나는 했더니? 왜 나는 만화가 들어가냐고. 아니 씨 그거 아세요? 카타리나는 만화를 안 써요. 그래서 몰라서 물어보시는 건가? 네? 말할 때 카직스 이거 쏘는 거 봤어요? 말하면서 흥분을 하는 거 빠져가지고 그래서 네 알아요 왜 그러시는지. 아, 나는 왜 만화를 쓰고 왜 내가 쓰는 스킬이 이렇게 짧으면 막무가내 나로 안 해 이러더라고. 자기 캐릭터가 아니야 나는. 나는 판테온이 아니라 왜 나는 만화가 되냐고. 그러더니 LOL을 나 이제 게임 해설만 하고 게임 안 한다. 근데 요새는 진짜 부러워 오히려. 그러니까 요새는 막 게임하다 보면 저도 잘 안 되는 거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일부러 막 트롤하고 시비 걸고 이런 사람도 너무 많아지고 아이디 알아보면서 망 같아서는 저도 막 딴 게임하고 막 재밌는 거 하고 싶은데 나 어쨌든 계속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 내가 이거를 왜 이런 얘기 들으면서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접는다 막 이런 걸 종종 올라오는 거 보면은 야 고현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진짜시다. 그런 소리 들으면서 왜 해가 됐느냐 안 하면 되는데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자.
재밌으면 하는 거고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게임이. 그래서 아 그래서 안 해버린 거잖아. 어? 그래서 안 해버린 거잖아. 그럼 게임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쉽게 쉽게 살아. 좋아하는 걸 해야죠. 그렇습니다. 어 100개 감사합니다. 스타트팀 100개 감사합니다. 자 12시가 조금 얼마 안 남아서 추천 부탁드리고 LOL 얘기하다가 또 어디로 가고 있네요. 네, 근데 LOL 얘기가 이제는 그 챔스도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고 NLB도 이제 좀 막바지라고 하는데 아 NLB 아 그 얘기하죠? NLB 다이어리그에서 GSG가 GSG가 LGIM을 이런 편성도 없나? 이런 편을 쓰면 안 되겠다. 아깝다. 하지마 이제 그런 거 하지마. 그런 거 하지마 이제 니들 자체 필터링을 하란 말이야. 삐. 알겠습니다. 네. 아깝다. 그렇습니다. 자체 필터링 해야 돼. 뭐 야한 얘기해도 그냥 안 걸려 딱딱딱 막 이런 거란 말이야. 왜 소리야. 스트레스의 중심에 계십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방금.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GSG가 굉장히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줬죠. 정말 놀라운 경기력 보여주면서 사실은 네. LGIM이 그래도 GSG는 이길 거다라는 예상이 훨씬 더 많았고 워낙에 8강에서 아슬아슬해져서 거기다가 아주부르 상대는 LGIM이 거의 이길 듯한 그런 경기력까지 보여준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왜냐면은 프로스트가 블레이즈를 이겼죠. LGIM이 이길 뻔한 건 블레이즈였죠. GSG는 프로스트를 이겼어요. 우주 최강입니다 여러분. 메비우스의 띵가 갖다 붙인 거죠 뭐. 근데 아무튼 GSG가 1회차 때는 화요일에는 너무 잘했고 목요일에는 1경기 때는 네, 좀 LGIM이 좀 잘 정신 차렸다 이런 느낌. 근데 결국은 오각형 빵야. 오각형은 진짜 창의적인 그 하이라이트 영상 그 부분만 좀 준비해서 다시 보여주세요. 제가 일부러 편집 그 음성 채팅도 따가지고 맞춰놨어요. 너무 자연스레 약수 터 다녀. 이거죠. 아, 진짜 너무 미안하다. 인간적으로. 자기들 다 할 거 준비하고 미안한데. 하지 말자. 하지 말자는 뭐야? 조용히 하자. 쟤는 모르게. 그래서 오각형으로 이렇게. 어, 야, 네 위로. 하나, 둘, 셋. 조심하게 된다. 내가 하지 뭘. 미안하다 하지 말자. 어차피 할 거면서. 진짜. 저는 발상력. 근데 LG 선수들은 못 봤네요. 네. 이제 봤지. 이제는 끝나고 이미 봤지. 뭐 스샷 다 올라와서 돌아다녔는데. 네. 3분 30초 딜레이가 있잖아요. 네. 그거 끝나고 아마 봤겠죠. 네. 그럼 나 졌는데 그걸 봤겠어? 3분 30초 뒤에 우리 졌는데 그 방송 켜? 우리 진 거 마지막 장면 보려고? 그럴 수 있죠. 너 같으면 그럴 수 있겠니? 저 같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저의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뭐라고 하나. 그래서 재밌는 건 쌍둥이 그림자를 선생님 홍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홍어 준비해 뭐 이렇게. 홍어로 쌍둥이 그림자 날아가는 게 약간 그 홍어처럼 생겨서 그 뭐 스타2에서도 네. 뭐지 무리분주 네. 홍어라 그러잖아. 개도 홍어라고. 네. 홍어가 굉장히 게이머들한테 친숙한. 아 맞다. 데드 스페이스에서도 이렇게 생겨서 아, 살아나는 가오리처럼 개도. 가오리처럼 생겨 홍어처럼 생긴 애들이 좀 나와서 영어. 그렇습니다. 아 미리 좀 떡밥을 던져 놔야 되지 않나? 저희 오늘 롤러가 끝나기 전에 또 여러분에게 엄청난 소식을 전합니다. 뭐야? 뭐? 에러에 관련된. 뭐 사실은 뭐 이 정도 소식은 이제 나이스게임 TV에서 엄청나지도 않아. 저희가 이제 클래스가 달라졌거든요. 나도 모르는 거야? 근데 이거 뭐 그 홍어처럼 생긴 걸 홍어라고 하는 거는 지역 드립하고는 좀 달라요. 네. 지역 비하 발언하고 좀 달라요. 아 그 또 그런 거에 연관성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전라도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 때문에 많이 이야기가 나오니까는 네. 뭐 많이 쓰게 됐다 뭐 이런 건데 이건 너무 막 갔다고 친 거다. 그러니까 좀 요 피곤하게 살지 않았어요. 요거는 지역 비하 발언하고 좀 다른 홍어처럼 생겼어요. 특히 쌍둥이도. 그렇습니다. 그 쌍둥이를 날린 거가 이제 LGIM의 네. 마지막으로 헌정. 네. LGIM은 트윈스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떡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일 나이스게임TV에서 LOL 엄청난 경기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엄청난 것도 아니고. 뭔데? 아, 그래. 어, 뭐야? 그 아주 보 정도만 나오고. 네. 오. 뭔데요? 어, 나는 몰라? 네셋이 SK 정도 나오고. 대단한 대회는 아니, 대단한 건 아니. 별거는 아닌데요. 젊은 자주 하는 거죠. 그렇죠. 흔하게 하는 거. 아, 그거. 뭐야, 나만 몰라? 아, 뭔지 알겠다. 그, 어쨌든 지금 NMB 다이아리그에서 낮은 실드가. 그러니까 NMB 얘기부터 마무리하고. 네. 낮은 실드가. 엄청 세요. 리빌딩. 엄청 돌프. 세. 어. 돌프 리빌딩. 엄청 세고. 보스는 세요. 탑은 센데 미드 정글은 저는 아직까지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그래도. 몽프전 까는 거예요? 이게 물이 셀 때 그 구멍만 막으면 물을 안 세잖아요. 그러면 물은 찰다고요. 그 구멍이 어딘지 찾는 게 중요했다고요. 낮은 실드가 찾았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지금 NLB에서는 플래티넘부터 했었죠, 실드는? 실드는 골드부터. 아, 골드? 아니구나. 골드가 플래티넘이잖아. 아, 예, 예. 실드를. 야, 너무 까는 거 아니냐? 목구자 꼬집게 몰라? 위험하다고. 알겠습니다. 조심해야지. 저, 꼬짓. 정확히 표현해야지. 꼬짓 아니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아빠는 한번 대봐야죠, 목구자님 봐. 아 진짜 이래요. 여자 앞에서 진짜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낮은 실드가 네. 정말 이 클래스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특히 엑스펜션 선수 거기다가 그냥 그러잖아. 항상 가장 안쓰러운 소년 가족이 누구냐. 나는 에페도 에페를 쳤잖아요. 근데 다들 그냥 인정. 인색이랑 노페 막 이렇게 했는데 나는 에페도 항상 그걸 느꼈단 말이야. 진짜 인정입니다.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 이 정도일 줄은. 네. 와. 네, 에페도 소년 가장 중에 한 명이에요. 네,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막 상대가 감당이 안 돼서 이거를 어떻게 뭘 해먹으려 싶은데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 대단하더라고요. 네. LOL계의 3대 소년 가장이 있죠. 네. 인생, 노페, 액페. 그렇습니다. 3대 소년 가장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원탑은 인생인가요? 소년 가장의 원탑은 소년 가장계. 이번 경기 보면은 아 진짜 몰라요. 거기다가 MVP 화이트를 MVP 화이트가 더 이길 거다라는 얘기도 사실 많았거든요. 아 사실 저도 근데 에머가 이겼잖아요. 요즘에 약간 실드 조금 불안한 게 있어가지고 호흡이 금방 또 잘 맞네요. 커뮤니케이션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상적인 경기력보다는 기대했던 거는 좀 못한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에마는 멘붕에 한번 뭔가 분위기가 꼬이면은 수습이 안 된대요. 팀 분위기 자체가 그때 막 이렇게 막 다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안 된다. 한 명에게 누가 딱 멘탈 중심이 되는 사람이 좀 있으면 뭐 야 괜찮아 할 수 있어 다시 보자 뭐 다 뭐 난 몰라 나 어떻게 뭐 다 이러나 보다. 아무튼 낮은 실드가 MVP 파이트를 가뿐하게 꺾어줬어요. 네. 가뿐하게 꺾어주고 지금 이제 4강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내일이죠. 내일. 네. 내일 어떤 게 있냐면 그 인텔 익스트림 마스터즈 IEM 폴란드 한국 대표 선발전이 라이브게임 TV에서 네. 네, 방송을 합니다. 아 이게 내일이구나 벌써? 네. 네. 오후 3시에 네게팀 으로 해서 이제 두 명의 대표를 뽑는 네. 걸 진행을 할 거고 저희가 최첨단 또 시스템으로 그렇죠. 오늘 롤로아 중에 여러분들이 전혀 상상도 못했던 진정한 레볼루션 시스템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번에 보셨던 시스템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걸 일단 확인해 보실 수 진짜로? 있어요. 어,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어? 그렇습니다. 상상이 안 돼. 딱 보면 어떤 게 어떤 부분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지 딱 느껴지실 겁니다. 차세대인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하셔도 좋아요. 오, 이번에 드래곤볼이야? 그래서 그 대진표 추첨을 오늘 롤러와 중에 할 테니까는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 팀은 지금 확정됐나요? 마무리 중입니다. 밖에서 네.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팀들이 아무튼 확실히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당근 형 뭐예요? 당근 말 좀 해. 다들 잘 매하고 계신데 이제부터 너가 말하자 우리 아무도 말하지 않겠어. 다 같이 침묵하자. 저 새끼 나 있어. 그래서 날로 먹어. 우리 날로 먹어 나 익혀 먹어. 오 잘한다. 그러니까 구워 먹어도 괜찮죠. 그렇죠. 오 2절인데.
아, 난 무조건 이게... 당분만 한 번씩 받아주고. 그렇습니다. 나 이게 그 반대세. 바로 나오잖아 노잼. 재미없어 재미없어. 그렇습니다. 재미없다는 얘기하기도 귀찮으니까 노잼. 노잼. 너희는 나의 키보드 네 글자도 귀찮다. 그냥 노잼 니은지읒. 아니 근데 저도 이렇게 대화에 좀 참여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 오늘 경기한 거는 오늘 경기를 보고 NLB에 대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근데 NLB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대체 누가 낸 거예요? 너무 난 참신한 것 같아서. 뭐? 그 이게 챔스랑 연관이 있잖아요. 하면서 여기 해서 올라간 사람들이랑 여기 내 팀, 여기 내 팀에서 또 하고. 그게 나이스 게임 TV 생각과 라이엇의 생각이 같았어요. 어느 정도는. 아 진짜 그 나이스 게임 TV 아이디어는 누가 낸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 일종의 궁여지책이라고 할 수 있나? 아 이걸 어떻게 해서? 아 내가 저 어떻게 좀 이렇게 살려주려고 하는 건데. 여기 그걸 밟으면 어떻게 해? 차이가 너무 심한 거야 온 챔스랑. 근데 아니, 그게 선수들도 사실 얘기가 좀 나왔었고 왜냐면 NLB에 걸려있는 서킷 포인트가 그 서킷 포인트를 가져가는 우승팀의 실력이 실질적으로 너무 차이가 너무 많아. NLB 혜택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면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뭐 그런 게 이제 오며 가며 나온 아이디어예요. 그 아이디어 자체도 너무 좋았고 여기 그 NLB에도 서킷 포인트가 있어요. 있다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적인 것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서킷 포인트 시스템은 라이엇에서 본사에서 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뭐 두 번 하고 그거는 5점이면 마지막 한 판으로 그냥 결정나는 뭐 이런. 그거는 온게임넷의 룰을 따라가는. 잘못 따라갔지. 나 재밌는. 우리 지금 힘들어 죽을라 그래요. 왜? 왜? 아 무슨 초찬을 한대 온게임넷에서 우리도 초찬을 한대 이러고 따라했는데 아프벌사 걔는 오전산 선수인지 한 번씩 초찬이었던 거야. 근데 우리 삼준희 선수의 두 개를 하루에 막 8경기씩 막 다크서클 막 여기 볼까지 내려오고 지금 봐봐 NLB 있는 날 투턴에 그거 끝나고 심야 방송이 딱딱 있잖아. 죽을 것 같아 진짜. 자기 나라다가 은교하고. 자기 나라다가 은교하고. 경기력이 좋아서 막 팽팽하면은 걱정부터. 근데 막 얼굴 어제는 그 은교 끝나고 나니까 얼굴에 막 뻘겋게 알레르기처럼 막 뭐가 일어나고 입술이 여기 막 부르트고. 결정할 때는 딱 한 끗장이었는데. 그러니까. 결과가 막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 쌀 한 톨 올려놓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온게임넷이 8강을 싱글로 끝내는 걸로. 오 왜? 왜 바꿨지? 왜지 웃긴다 왜 바꿔 막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시스템 계속 그대로 가실. 우리는 다음 시즌도 뒤에 네. 리그 방식은 온게임넷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아, 그렇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네. 오며 가며. 그렇습니다. 근데 시스템 자체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서 재밌고 좀 참신한 것 같아서 NLB가 되게 사람들이 인기 있는 이유가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요즘 뭐 NLB 경기만 했다면 실시간 검색어 빵빵. 아 2위까지 올라갔다는. 그냥 나이스 게임 TV가. 네, 나이스 게임 TV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도 뭐 아주부 6위, 메라 10위 이 정도예요. 사실 그 정도거든요. 그 실시간 검색 올라오는. 그렇습니다. 네. 메라 1위 한번 찍었을 걸요. 1위 찍었어요 한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주부 프로스 때 아주부 블레이즈 1위던데요. 오. 아, 아침에 뜬금없이. 근데 아침에 1위는 사실은. 별다른 폭탄이 터지기 전에는 근데 뜬금없이 그게 어떻게 되겠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딱 보는데 네이버 실시간 검색 1위에 프로스 대 블레이즈가 1위에요. 그 시간에 안 자는 사람들은 다 저희 형제들이에요. 일반 있자. 네 방송 보고 얘 방송 보고. 네, 일반 사람들이 다 잘 때. 다른 때. 네. 내가 새벽에 깨가지고 요즘에 이제 다 새벽까지 하니까 지금 호! 호! 아침입니다! 일어나세요! 아침에 방송 시작하니까 밤새하고 이제는 마무리할 시간이야? 마무리로 추천 땡기는 시간. 아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네 재밌습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아침에 나온다.
혹시 미리 이렇게 연습해봤어요? 아 연습은 하지 않는데 재밌어요. 근데 막상 하면요. 그리고 제가 그 일렉트로닉 음악을 좋아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저 이펙트도 신기하고 해서 저 할 땐 재밌죠. 네. 되게 창피하네 이렇게. 아 이거 돌리는 게 재밌는데 이렇게 이게 돌아가는 거 같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 그거긴 한데 그러다 보면 다 정통이 더 호! 심지어 이제는 이 옷 입고 아침에 호우주의보네. 호우주의보. 호우. 아, 차 볼 때도 옆에 포탄한테 호우! 호우! 그래서 올 때, 잠깐만.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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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세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3분 남았는데 춘추 네. 한번 땡길까요? 한번 땡길까요? 여러분들! 헤이! 헤이! 호! 호! 헤이! 헤이! 호! 춘추 눌러주세요! 춘추! 예? 북구의 보탬이 되느니라. 12시가 되기 전에 한 번씩 눌러주시고 로그인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로그인 해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얘를 가만히 있다가 이상한 데서 빡 터져. 이상해져. 이상해. 이상한 건 알고 있었는데. 국보에 못했는데. 진짜 생뚱맞게 진짜. 진짜 생뚱맞다. 이상해. 아 오늘 제일 웃겼다. 아 약간 엇박자예요. 개그코드가 좀 약간 특이해서. 아 너무 웃기다. 추천 안 하세요. 추천을 꼭 눌러주시고 로그인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은 로그인하고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엄지손가락 버튼 살짝 터치해주시면 됩니다. 링크모니 스티커 사시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팬클럽 가입 안 돼. 별풍선 여기 날씨인데 한 번도 안 써진 분들 중에 내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저기 역행방에다 다 쏘고 남은 낙전들이 있거든요. 꼭 있습니다. 네, 그거 한 개 정도만 딱 해서 팬클럽 가입해주시면 또 손님 도움이 되고요. 네. 오, 쭉쭉쭉쭉쭉쭉. 뭐가 안 보여? 이러게요. 인터넷이 느려서. 아닌데? 아, 옆에 막. 뭐가 막 쭉쭉 올라가는데? 버그 났나봐. 네, 버그, 세테나 버그라서. 아, 감사합니다.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